제일 막내 직원하고 얘기를 좀 솔직히 나눠볼까, 우리 직원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것처럼 서로 공감도 하고. 안 그래도 그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좀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잠도 설치고 하면서 좀 피곤하긴 합니다. 왜 그렇게 잘못했냐, 그런 소리는 절대라니까. 저희들한테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군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용섭 씨가 아셔야 되는데 뭐 아예 뭐 온몸이 시커매요. 많이 맞았어. 심지어 이 앞에 출산했다고 해서 출산을 갔다 왔다는. 아예 그죠. 6월 초에 출산을 해서 10일간 이제 출산 휴가 쓰고 이제 복귀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빨리 집으로 가야죠. 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퇴근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국장님께서는 그때 뭐 육아라든지 그런 거 혹시 도와주시거나 혹시 그런 것도? 나는 전혀 못 도와줘서 내 일이 좀 많아서 일찍 출근하고 또 새벽에 퇴근하고 그런 데는 못 도와주고 좀 영 미안하고 그래. 이제 그 이후로 잘하려고 내가 많이 노력을 했지. 초보 아빠한테 해주실 수 있는 혹시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애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고. 아, 하지 말고. 잘했다. 뭐든지 칭찬해주고. 네. 아, 그래서 저희 이제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군요. 나는 절대 왜 그렇게 잘못했냐, 그런 소리는 절대라. 아예 안 했다가 나중에 조용하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좀 그때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가끔 이제 아주 그것도 분위기 좋을 때 그렇게 해서 좀 느끼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잘한 점 남보다 그래도 뭔가 좀 우월하거나 월등한 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게 좀 좋습니다. 항상 열심히 좋으시던데. 다행이네요. 10년 동안 배웠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80년 당시에는 그때는 어떤 혹시 나는 실제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을 못했어요. 죽은 동지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 있을 뿐인데 구속돼서 감옥 갔기 때문에. 왜 구속이 되셨죠? 제가 예비검속 1호예요. 예비검속. 예비검속을 합니다. 중요 인물들을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미리 8년 전에 이미 다 걷어드립니다. 일주만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5월 17일 날. 그래 이제 보안대. 보안대, 5구호 보안대, 우리 사격지죠. 네. 그 지하실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를 정도로 무수한 물고문을 포함해서 무수한 구타와 공문을 당하고 상무대 영창으로 이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요. 그러면 그 보안부대에 끌려가서 이제 고문이나 그런 것을 많이 겪으셨는데 혹시 지금도 혹시 트라우마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뭐 이런 아예 뭐 온몸이 시커매요. 많이 맞았어. 뭐 무릎 같은 데는 다 늘어나 있고 고문도 하도 많이 당해서 뭐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강주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강주시에서 시비를 좀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국립 트라우마 유치를
최근에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폭력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의 치료를 내카로서 자리 잡지 않게 되었는가. 저도 아직도 좀 더 가서 치부를 부르겠습니다. 그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권도시로서 오뚝서는 그런 그 인선 7기에 그 완성시킨 그런 역할을 해보고 또 직원들과 함께 꼭 이루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이건 운명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의로운 광주를 세우는데 5.18의 유적 사적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이 누구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랑스럽죠. 아, 그 사적지 네. 관리를 잘 함으로써 아 광주의 인권의 세계 속에 어떤 인권도시 광주로 가니까 5.18 당시 40년 전을 절대 잊지 말자. 그 현장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사업을 우리 신주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임은 정의로운 광주. 넘버원. 감사합니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용섭 씨에 아셔야 되는데 아시나 모르겠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박 중사라고. 중사한테 맞아서 죽어난 사람이 나는 여럿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여튼 맞아서 나갔는데 안 돌아서 내 기억이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는 국장님 관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짧지만 그 국장님과 인터뷰 하고 난 후에는 한 이 정도로 좁아진 것 같습니다. 철에 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내일 미역이나 좋은 미역, 진도 미역 한 가닥 사다가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